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말하는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벌써 2021년의 마지막 12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조금 더 알찬 구성의 콘텐츠들을 짜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또 어김없이 찾아온 우리의 12월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꼭 사야 할 추천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꽤 많이 준비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12월에만 판매하는 올리브영 기획세트 제품들, 지금 계절에 딱 사용하기 좋은 베이스템, 제가 영상에서 많이 못 보여드렸던 신상 색조 위주로도 가지고 와봤고요. 저의 교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립 제품들도 준비해봤고요. 아무래도 춥고 건조한 계절이다 보니까 제가 요즘 바디케어에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향 좋은 바디케어 추천템까지 크게는 5가지 카테고리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여러분 올리브영 12월 할인도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일 먼저 스킨케어 제품들부터 한번 소개해볼게요. 이번 추천템으로는요, 피부 진정뿐 아니라 지금 같은 계절에 보습감도 빠방하게 줄 수 있는 저의 스페셜 케어템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법한 아비브 제품들로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아비브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두 가지 제품이에요. 첫 번째로 아비브의 어성초 스팟 패드 카밍 터치 제품이에요. 워낙 올리브영에서도 유명한 패드 제품이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름이 엄청 긴데 그냥 간단하게 지리산 어성초 추출물이 듬뿍 담긴 진정의 효과적인 토너 패드예요. 여는 순간부터 흐를까봐 못 보여드리겠는데 그 어성초 앰플량이 정말 한가득 들어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이 어성초 패드는요, 특이하게 양면이 다른 재질을 갖고 있어요. 앞면은 그물망의 거즈면으로 노폐물이나 메이크업 잔여물, 각질들을 매끈하게 케어해줄 수 있고, 또 그 뒷면은 부드러운 순면의 플레임 패드라서 피부 보습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케어해줄 수 있고, 그냥 이렇게 갖다만 대도 피부에 착 달라붙거든요. 간편하게 마스크팩으로 활용하기에도 정말 좋아요. 이런 패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게가 안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이 집게 관리하는 것도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윗면에 딱 끼우게끔 되어 있어서 이 집게 관리도 너무 수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품을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잘 모르는 트러블, 그리고 민감성 피부를 가진 제 남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패드예요. pH 5.5 약산성 제품이라 그런지 저 말고 제 동생 말에 의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사용해본 패드 중에서 가장 자극 없이 편안한 사용감을 갖고 있는 패드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거는 엊그저께 다 쓴 공병. 그래서 저희 남매는 이 어성초 패드뿐만 아니라 아비브의 모든 어성초 라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어성초 패드와 함께 강력하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아비브의 약산성 pH 시트 마스크 어성초 핏 제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어성초 핏도 지리산 어성초 추출물을 89%나 함유하고 있는 피부 진정과 붉은기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마스크팩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또 좋아하는 이유는 이 마스크 시트가 이거 되게 특이하거든요. 대나무 원단이랑 알부민이라는 달걀 흰자로 제작된 특수한 시트라서 이 팩을 얼굴에 딱 붙이면 시트가 수축되면서 피부에 탄력감도 부여됨과 동시에 이 에센스의 유효 성분이 더 효과적으로 흡수 밀착시켜줘요. 저는 이 특수 시트의 사용감도 일단 너무 좋고 또 에센스 양이 정말로 풍부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이 마스크팩을 사용한 후에 피부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시트 마스크팩은 평소에 많이 구매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올리브영 세일한다
하면은 무조건 사는 게 바로 아비브 마스크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어송초 핏은 사계절 내내 제가 너무 잘 사용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놓고 사용하는 시트 마스크팩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펜션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이 아비브 어송초 패드, 어송초 핏,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아비브 부활초 크림까지 이렇게 세 가지만 들고 갔었는데 여행 가면 피부가 평소보다 많이 민감하고 예민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피부 진정, 보습 모두 꽉꽉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제품 모두 2021년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패드 부분 1위, 마스크팩 부분 2위를 차지한 제품들이라고 해요. 역시 좋은 건 모두가 알아본다고 하죠. 더불어서 이 아비브 어성초 패드, 어성초 핏 모두 2021 올리브영 어워즈 기간 동안 판매되는 한정 기획 세트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아비브 어성초 패드의 경우에는 본품 75매짜리 하나가 들어있고요.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거 여러분 대박이에요. 무려 휴대용 케이스랑 이 안에 들어있는 25매가 추가로 증정되는 기획 세트가 30% 할인된 가격, 그리고 어성초 핏은 기본 4장 세트에 어성초 핏 1매, 또 새롭게 써볼 수 있는 유자 핏 1매 총 2장이 증정되는 세트로 무려 4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번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아비브 어워즈 한정 기획 세트들도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아비브에서 안 써본 제품 없을 정도로 아비브 브랜드를 굉장히 애정하는데 이 어성초 패드, 어성초 핏 두 가지 제품은 베스트템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꼭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 저의 최애 베이스 3대장과 퍼프 관리 꿀템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최애 베이스 3대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쿠션 두 가지와 컨실러 제품들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매트한 마무리감의 베이스보다는 촉촉하고 또 글로우글로우한 그런 베이스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 제품에 완전 꽂혔어요. 먼저 요거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땅뜨 픽싱 글로우 쿠션 제품이에요. 투쿨에서 새로운 글로우 쿠션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요. 케이스가 제가 이런 좀 오로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름 자체에도 픽싱 글로우 쿠션이잖아요. 광이 막 차르르 흐르고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오히려 세미 매트한가 싶은데 그 약간 속광이 탁탁탁 올라오는 반질반질한 그런 느낌의 피니쉬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너무 깜짝 놀랐던 점은 글로우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커버력이 정말 좋고요. 무너짐이 장난 아니게 예뻐요. 제가 진짜 단독으로 이 쿠션을 사용하고 에버랜드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에버랜드에서 신나게 놀고 수정 화장도 안 했고 집에 와서 마스크 벗고 얼굴을 확인했는데 무너짐이 거의 없을 정도로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1호 포슬린 컬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약간 화사한 느낌으로 아주아주 손이 잘 가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쿠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올리브영에서 사야 한다라고 느껴지는 게 올리브영 기획 세트에는 이 쿠션과 더불어서 저는 돈 주고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투쿨포스쿨 픽서가 같이 증정되더라고요. 그 픽서가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진짜 올리브영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쿠션은 바로 요거. 어뮤즈의 듀 젤리 비건 쿠션 제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듀 쿠션이잖아요. 글로우 쿠션이기는 하지만 안을 보시면 이 텐션망이 있어서 그런지 이 쿠션 제형 자체도 되게 젤리같이 쫀쫀한데 더 탄성을 이용해서 피부에 딱 얹었을 때 쫀쫀하게 발리는 그런 맛이 있어요. 찍고 딱 얹는 순간 뭔가 오? 뭐야?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엄청 특이한 제형이거든요. 픽싱되면서 발리기 때문에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 얇게 발리고 젤리 제형이잖아요. 얹을 때마다 약간의 쿨링감도 느껴지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피부 잘 붉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피부 온도를 낮춰줘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커버력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저는 진짜 커버력을 떠나서 이 피부 본연의 광채를 이렇게 살려주는 듯한
피부 표현을 너무너무 예쁘게 연출해 준다는 점이 이 쿠션의 최대 강점인 것 같아요. 다만 총 3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1호 순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1호를 사용했는데도 이 쿠션 사용해서 베이스 해준 거거든요. 21호 제 피부에 얹었을 때 밝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다?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바르는 순간 픽싱되기 때문에 마스크 묻어남도 정말 적어요. 분명히 물찬 광인데 마스크 딱 하고 나면 묻어남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의 요즘 최애 두 번째 쿠션 제품이에요. 그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바로 같이 사용하면 좋은 컨실러. 이 루나 컨실러는 원래도 유명했었죠. 새롭게 리뉴얼 돼서 다시 출시됐더라고요. 요즘은 아무래도 글로우 쿠션, 광채 쿠션을 자주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다소 커버력도 좀 부족하고 또 다크닝이 오기 쉽단 말이죠. 저는 컨실러를 요즘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검은색의 롱래스팅 컨실러부터 한번 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컬러가 1번 바닐라부터 해서 0.7 아이보리, 0.5 포슬린 컬러 쉐이드가 훨씬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 쿠션으로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다 해준 다음에 이 얼굴 중앙 부분에 조금 더 커버력을 준다던가 볼 부분에 볼륨감을 이 컨실러로 표현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화장하기 귀찮은 날은 그냥 톤업 크림, 뭐 선크림 이런 거 하나 발라주고 컨실러로 살짝 결점만 보완해주는 정도로만 베이스를 한다던가 넓은 용도로 커버해줄 때 잘 사용하고 있는데 발림성이 부드러워서 다른 베이스들과도 블렌딩이 잘 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약간 마르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건성분들은 많이 건조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핑크색 컬러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브라이트너 색상입니다. 원래 브라이트너는 칙칙한 부분을 밝혀주는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저는 하이라이터용으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다른 컨실러들과는 다르게 핑크빛을 많이 띄는 밝은 컬러거든요. 베이스 다 얹어주고 브라이트너로 얼굴 T존 부분에 한 번 더 약간만 얹어줘도 이 베이스 중앙이 확 밝혀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베이스 하이라이터 주실 때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살색의 픽싱 핏 컨실러. 이름에 벌써 픽싱 핏?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얘는 이 검은색 뚜껑들보다도 얹는 순간 컨실러가 바로 픽싱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력이 훨씬 좋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만큼 블렌딩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컬러도 딱 1호, 2호 두 가지만 있어요. 베이스 사용해주시고 뾰루지가 났다거나 약간 작은 결점 같은 거를 커버해줄 때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 뚜껑보다는 지속력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팥에 담긴 컨실 팥 제품. 이거는 또 특이하게 살몬 컬러와 바닐라 두 가지 컬러만 있거든요. 저는 21호이기 때문에 이 바닐라 컬러는 커버용으로 사용을 해주고요. 이 살몬 컬러는 다크서클 가려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팁 타입보다는 손이나 브러쉬 같은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발라줘야 된다는 약간의 불편한 점은 있지만 크리미한 타입보다는 훨씬 더 견고하기 때문에 이 결점 커버도 조금 더 확실하고요. 이 컨실러도 추천드리지만 이 컨실 팟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루나 컨실러도 글로우 베이스들과 함께 너무나도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제품이 있는데요. YN 퍼프 살균기 제품입니다. 약간 쿠션같이 생겼는데 열면은 불이 안 들어오고 닫으면 보라 색깔로 그 UV 살균 그 빛이 이렇게 쏴지더라고요. 뭔가 코로나 이후로 살균, 세정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뭔가 사고 보게 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쿠션 퍼프 사용한 거 빨아주고 나서 바싹 말려주고 이 안에다가 한 번 더 살균시켜서 사용하는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살균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심신의 안정도 주고 제 경험상으로 제가 유일하게 얼굴에 꼭
트러블이 하나씩 나는 그런 쿠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쿠션이랑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하고 있던 그 퍼플을 이 살균기에 한번 사용을 한 후에 다시 사용을 해봤었어요.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 친구의 그 살균력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살균기에게 조금의 신뢰가 생겼어요. 저는 그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쓰고 있고요. 우리 그 작은 액세서리 제품 있잖아요. 뭐 귀걸이라든지 목걸이, 반지 이런 거 넣고 살균해주기도 너무 좋아요. 베이스들 소개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예쁜 신상 색조 제품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가끔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제가 뮤트톤 섀도우에 완전 빠져 있어요. 가을 겨울로 들어서면서 그런 뮤트톤의 색조 제품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데일리로 딱인 사용하는 순간 분위기 여신 만들어주는 그런 신상 섀도우 팔레트 네 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일 잘 쓰고 있는 팔레트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1호 아늑한 골목 산책 제품이에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 제가 가장 오래 사용했고요.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셀카 한 장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아이 메이크업 많이 물어봐 주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때 사용한 팔레트가 바로 이 팔레트입니다. 컬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핑크 브라운 느낌이 나는 뮤트 섀도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웜톤뿐 아니라 쿨톤분들도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뮤트 섀도우예요. 이게 19 팔레트인데 특이하게 다 매트한 섀도우고 딱 한 가지 글리터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매트한 섀도우 잘 사용하시는 분, 음영 겹겹이 쌓는 그런 음영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께 너무나도 추천드려요. 저는 글리터를 더 좋아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8호 인투어 레이스 제품을 조금 더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11호를 조금 더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섀도우 팔레트는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10호 어텀 브리즈 컬러입니다. 데이지크가 벌써 10호까지 나왔더라고요. 일단 저는 쿨톤이기는 하지만 가을 겨울만 되면 저는 무조건 브라운 컬러들이 그렇게 땡기고 진한 컬러들이 땡기기 시작해요. 그런 쿨톤으로서 이 팔레트를 보고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데이지크 팔레트는요. 일단 누드 포션 그리고 밀크 라떼. 누드 포션이랑 밀크 라떼 둘 다 조금 컬러가 음영 섀도우 색감이 톤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은은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어텀 브리즈는 기존 컬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색감이 있는 편이고 또 여기 딥한 컬러들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또 데이지크가 이 글리터 예쁜 걸로 정말 유명하죠? 글리터, 포인트, 그리고 또 여기 진한 라이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아이 메이크업은 이 어텀 브리즈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섀도우 팔레트는 바로 웨이크메이크의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3호 포레스트 브라운 컬러예요. 저는 이 제품에 그 1호 오키드 모브와 2호 버터 캐러멜도 너무너무 잘 썼고 전 추천템 영상에서도 그 두 제품 다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3호를 보자마자 대박이다 할 정도로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던 팔레트예요. 앞서 보여드린 클리오와 데이지크 팔레트에 비해서 훨씬 더 애쉬기가 낭낭하게 도는 그런 브라운 음영 컬러들이거든요. 음영 주기에도 컬러감이 일단 너무 예쁘고요. 포인트 두 가지 글리터가 들어있는데 그 글리터가 정말 예뻐요. 음영을 쌓아서 아이 메이크업 해주고 이 글리터를 눈두덩이 가운데에 얹어주고 별 모양의 이 특이한 글리터 몇 개만 콩콩 찍어주면 아이돌 메이크업 저리 가라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별 글리터 이거 되게 과해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이 제품으로 꼭 아이 메이크업 하고 가면 너 글리터 뭐 썼어? 하고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는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브라운 쉐이드가 들어있는데요. 쉐딩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은데 저는 여기 밝은 우유빛의 브라운 블러셔 해준 것처럼 연출해도 예쁘더라고요. 이 웨이크메이크 팔레트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컬러그램 멀티큐브 팔레트 45 뮤티드 큐브 컬러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섀도우들은 다 확실하게 다 뮤트예요. 이런 느낌이라면 특히 화장 잘 못하시는 화장 초보자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팔레트예요. 아이 메이크업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블러셔, 하이라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글리터 따로 있고 라이너 또 포인트 컬러로 사용할 수 있는 어두운 브라운 컬러도 들어있고요. 또 쉐딩 컬러까지 들어있어요.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올인원 팔레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또 이 섀도우 자체도 뭐 매트부터 쉬머, 글리터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구성이 굉장히 좋은 팔레트 중에 하나예요. 앞서 보여드린 섀도우 제품들은 뮤트한 색감을 정확히 가진 그런 섀도우였다면 이 컬러그램 뮤트 섀도우는요. 브라운부터 핑크, 톤 다운된 코랄, 조금 더 색감이 뮤트하게 빠진 채로 들어있는 베이직한 뮤트 컬러 조합이라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팔레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가장 쉽고 간편하게 눈화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카테고리는 저의 주 컨텐츠는 또 립 리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올리브영 립 제품 중에서 데일리로 요즘 잘 바르고 있는 립밤 종류 하나랑 나머지 틴트는 네다섯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립밤 제품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YNM의 캔디 허니 립밤, 레인보우 허니 립밤 제품입니다. 컬러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 레인보우 허니 립밤은요. 특이하게 옐로우 컬러의 립밤이에요. 온도에 따라서 컬러가 살짝 변하는데 혈색을 살려주는 핑크빛? 이 컬러가 제가 제일 데일리로 잘 사용하고 있는 립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캔디 허니 립밤은 컬러가 총 2가지인데 라이트 핑크, 뭔가 디올 립글로우 생각나시죠? 딱 그 컬러예요. 요거는 오렌지 레드 컬러입니다. 컬러 세 가지 모두 입술색이랑 컬러가 너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좋아하게 된 그런 립밤인데요. 컬러색이 들어간 립밤치고 보습감이 정말 좋아요. 또 이런 보습감이 많이 느껴지다 보면 끈적일 수가 있는데 끈적임이 없어요. 발림성이 정말 부드럽고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딱 단점이라고 한다면 케이스가 예쁜데 생각보다 제품 용량에 비해서 케이스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만 조금 더 얇고 가볍게 제작된다면 제가 사용해본 근래 틴티드 립밤 중에는 최고가 아닐까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틴트 제품들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요즘 잘 바르고 있는 색상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전색상으로 이미 리뷰를 한 제품들이라 혹시라도 전색상이 궁금하시면 제가 달아놓은 링크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페리페라의 잉크무드 매트 스틱 제품이고요. 그냥 딱 보기에는 립스틱이구나 싶은데 수플레 같은 퐁실퐁실하면서도 매끈하게 발리는 그런 제형을 가진 립스틱이에요. 비슷한 제형이라 생각되는 게 같은 페리페라 제품 중에 에어리 잉크 스틱. 에어리 스틱보다는 조금 더 수분감이 느껴지고 무게감이 있고요. 그만큼 발색이 더 잘 됩니다. 이렇게 또 베이스 컬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버립 연출하기 너무 좋은 립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립 리뷰 할 때 7585가 없었거든요. 리뷰 딱 올린 날 7585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요즘 잘 바르고 있는 3호 김여주 집합 컬러 7585 컬러들도 보여드리면서 이 컬러랑 함께 발색을 준비했습니다. 핑크면서도 코랄이 낭낭하게 들어간 컬러여가지고요. 베이스 립 컬러로 바르기에도 너무 좋고 얘는 진짜 웜쿨 모든 분들께 잘 어울릴 컬러예요. 모브병 유발 컬러를 제일 잘 사용하다가 요즘은 이 김여주 집합 컬러를 잘 바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제가 잘 바르고 있는 이번에 신상 컬러 추가된 체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 제품이에요. 다섯 컬러만 나왔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컬러가 많아졌더라고요. 저한테는 수채화 립이라는 타이틀이 딱
박혀있는 그런 립 제품이에요. 바르는 순간 가볍게 스며들면서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건조함이 많이 안 느껴지고요. 촉촉한 제형들은 대부분 비비드한 컬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톤 다운되고 흰기 들어가고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색감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는 웜쿨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웜톤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는 1호 코랄 소환 컬러랑 7호 코랄 수준 컬러. 쿨톤 분들은 이번 신상 컬러 두 가지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9호 핑크 광공과 10호 원샷 독점 컬러.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컬러를 제가 제일 잘 바르고 있는데요. 잉크무드 물 글로스도 출시됐죠? 연보랏빛 펄글로스? 이 펄글로스는 이거 어느 컬러 발라주고 나서 그 위에 얹어줘도 예쁘더라고요. 촉촉 틴트 좋아하신다면 이 틴트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올리브영 추천템에서도 소개해드렸고 단독 리뷰로도 보여드렸고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제품입니다. 이호 제형이 요즘 좀 대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완전 무광의 블러 제형으로 변하는 립 제품들. 그 많은 블러 제형 중에서도 얘가 되게 독보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블러 제형이라고 하면 사실 보송하고 보들보들하다 그 제형이 맞는데 매트인데도 수채화스러운 느낌과 뽀용뽀용함이 느껴지는 색감으로 변한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립 제품입니다. 세 가지 컬러를 가장 잘 바르고 있는데요. 웜톤 분들은 필히 이 젠틀브릭 컬러를 발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웜쿨 상관없이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립 컬러는 5호 소프트 브릭.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그리고 쿨톤 분들은 9호 어텀 율리만 발라보세요. 9호 어텀 율리만 바르고 나가면 그날 뭐 발랐냐고 정말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 9호가 저의 착붙 컬러인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보여드리는 제일 자주 바른 립 중에서도 이 립 제품을 저는 제일 많이 발랐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제품은 보송하게 픽싱되는 만큼 입술 각질이 있으면 그 각질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필히 이 제품은 입술 각질 관리를 깨끗하게 정리해주시고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립 제품은 제가 최근에 리뷰한 제품이죠. 그 요즘 가장 핫하다는 롬앤의 블러퍼지 틴트 제품이에요. 매트한 블러 제형 중에서도 발림성이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형을 가진 제품이에요. 방금 보여드렸던 웨이크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워터 틴트 갔다가 픽싱되면서 보송하게 변하는 느낌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이 다 매트한데 스머징이 잘 되는 부드러운 블러 제형을 가진 제품이거든요. 워낙 발림성이 좋다 보니까 입술 위에 균일하게 싹 펴발라집니다. 그냥 이 어플리케이터로 쓱쓱만 해줘도 정말 자연스럽게 잘 올라와요. 저는 제형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립 제품이라 요즘 진짜 잘 바르고 있고요. 약간씩 톤 다운되고 분위기 더해주고 감성 더해주고 약간 그런 느낌의 8가지 컬러라서 진짜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잘 바르는 컬러라고 하면은 4호 라드우드 컬러랑 6호 모비쉬 컬러를 가장 잘 바르고 있어요. 참고로 오늘 립도 모비쉬 발라주고 7호 쿨 로즈업으로 가운데만 덧발라준 거예요. 너무나 잘 바르고 있는 저의 마지막 립 제품이었습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카테고리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 카테고리 제품은요. 향 좋은 바디케어 제품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바디케어 제품들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계절이 추워지고 몸이 좀 많이 건조해지고 하면서 제가 핸드크림, 바디크림 이런 제품들에 엄청 빠졌어요. 그 중에서도 올리브영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에 제 친구 루시한테 너무나도 추천받고 요즘 너무너무 즐겨 쓰고 애용하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짠짜라짠. 여러분들이 아시는 천사연구소 아르투아
바디 로션 제품이에요. 크림 자체가 튜브 타입이어가지고 짜서 바로바로 사용하기 너무 좋을 뿐더러 너무 뻑뻑하지 않아가지고 쓱쓱쓱쓱 몸 어딘가 이렇게 문지르면서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보습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올리브영에는 총 지금 4가지 향이 판매되고 있는데 먼저 요거는 자르라는 노란색 제품이죠. 제가 맨 처음에 사용했던 바디 로션인데 얘는 부케꽃 향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파우더와 꽃이 이렇게 섞여있는 그런 플로럴 향이 나거든요. 다음은 녹색의 조오 제품이고요. 제가 요즘 이거를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울창한 숲이 떠오르는 그런 향을 가졌는데 약간 그린티? 라임 바질? 네, 그런 느낌의 향이 드는 바디 로션입니다. 다음은 주황색의 르피에노 향이고요. 맞자마자 벌써 스파이시한 시나몬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성적인 향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인기가 좋다는 라튤립 향. 꽃 중에서도 프리지아 향이 난다 해야 될까요? 숲속에 있는 꽃밭? 이름도 라튤립이잖아요. 바이레도 라튤립 향수가 생각나는 그런 향이에요. 그리고 요 나머지 두 개, 이 송하고 지미는 확인한 바로는 올리브영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향을 설명드리자면 지미는 일단 머스크인데 머스크 중에서도 진하고 세련된 머스크 향이 들거든요. 지미도 되게 잘 썼고요. 제가 이 송은 지금 샴푸도 쓰고 있고 트리트먼트도 쓰고 있고 바디워시도 쓰고 있어요. 조오만큼이나 요즘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얘는 그냥 딱 개운한 비누 향입니다. 가격도 너무 저렴한데다가 향도 이렇게 다양해가지고 핸드크림 대신으로도 바르고 샤워하고 나왔을 때도 바르고 있고 수시로 군데군데 발라주고 있는데 이거 하나 발랐다고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전체 바디로션 중에서 이 조오랑 송 제품을 제일 잘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바디워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바디워시를 사용하고 바디로션을 사용해주면 향수 굳이 안 써도 향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바디로션을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지만 이 바디워시와 바디로션의 조합이 향을 좀 더 지속시켜주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바디워시 사용하고 바디로션 사용하면 그 올라오는 향,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아침에 씻는 제가 밤에도 씻게 만들어준 그런 바디로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월 올리브영 어워즈 세일 기간을 맞이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 카테고리 5가지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원래 제가 기존 추천템 영상에서는 많이 쓴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렸던지라 이미 많이 알고 계실 제품들 비교적 신상보다는 기존 스테디셀러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 추천템에서는 좀 신상 위주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은 제품들 올리브영 한정으로 판매되는 기획세트 제품들 위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많이 보여드린 이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하나쯤은 꼭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유익하게 시청해주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얼른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